일단 내가 이 수술을 왜 하고 싶은지. 사실 자기 자신이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눈이 좀 머리가 빠져?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서 모발이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만족도는 높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네모난 이마 라인이 둥그러진다면 만족스러우실 거고, 남성분들이 넓은 이마가 타이트한 이마가 된다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부적인 영향보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채취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술 결과는 같거든요. 가성비가 중요하면 절개 혹은 예후나 부작용 후유증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비절개를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후두부 머리카락의 굵기에 직결됩니다. 같은 모수를 같은 면적에 심어서 같은 생착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술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그거는 본인의 머리카락 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굵기의 결과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치에 대한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